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아지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제품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제품명은 밴들리온 A3라는 제품이고, 디지털 액션 카메라가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우선 제품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정면이고요. 그 다음에 측면을 보게 되면 전원을 켤수 있는 그런 버튼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원터치로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이는 거는 리셋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영상 촬영과 음성만 녹음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쪽은 마이크로 SD를 넣는 그런 장치고요. 그 다음에 뒷면을 보게 되면 흔히 안드로이드 마이크로 USB로 충전할 수 있는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이쪽은 클립 형태로 되어 있어서 주머니에다가 껴가지고 촬영을 할수 있는 장치이기도 하는데요. 그게 좋은 게요 카메라가 90도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전거에 거치를 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거치를 해서 정면을 보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포켓에다가 요거를 꽂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돌리면 영상을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되게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램프가 있어서 야간에 이런 식으로 내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효과 부분은 얼마나 뭐 좋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크기는요, 세로가 한 9.4cm 정도가 되고, 가로는 2cm, 두께는 한 1cm 정도 됩니다. 무게는 한 78g인데, 실제 요 제품을 굉장히 작거든요? 근데 작은 거에 비해서 무게가 살짝, 생각보다 약간 무거운데? 라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질은 이게 이제 알로이로 이제 금속 재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비디오 코덱은 MJPG로 되어 있고, 프레임이 녹화되는 영상의 프레임은 30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의 그런 그 비율은 4대 3 비율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AVI 포맷 형태로 되어 있어서 1080p에 Full HD까지 녹화가 됩니다. 영상 화질은 1080p라고 해가지고 보통 와 이거 굉장히 좋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디지털 카메라나 이런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안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가 사실은 영상의 화질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이미지 센서가 작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낮에 찍을 때는 그 빛의 양이 충분할 때는 영상이 좋을 수도 있는데, 요게 어두워지게 되면 그 센서 자체가 빛을 받아들이는 게 한정적이라 화질이 좀 나빠질 수 있어서, 야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블랙박스 용도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원인 규명을 하는 데 쓰는 용도로 만 사용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이 영상 화질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게 되면 비디오 이제 원터치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 비디오로 촬영이 되고, 내리면 이제 세이브가 되는 형태고요. 요것도 음성으로 이제 음성 녹음을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쪽에는 이제 마이크로 SD 카드를 넣게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런 식으로 포켓이 그 렌즈가 90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주머니에다 넣고도 굉장히 쉽게 영상 촬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스포츠 액티비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전거 같은 경우에 이제 블랙박스를 하기 위해서 액션 카메라를 샀었거든요. 근데 실제 액션 카메라의 그 배터리 용량이 한정적이라 이게 외부에 이제 또뭐 보조 배터리를 연결하고 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요 제품은 배터리 안에 내장되어 있는 배터리 가지고도 10시간이 녹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4기가에서 128기가까지 지원이 되고요. 8기가 기준으로 이제 80분 정도 녹화가 된다라고 그러면 128기가를 넣게 되면 21시간 거의 하루 내내 루프 레코딩으로 영상 녹화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사실 뭐 제가 뭐 영상을 촬영하는 주된 그런 그 부분들은 뭐 핸드폰이나 다른 뭐 디지털 카메라로 쓰고 있고 실제 이제 뭐 블랙박스 용도로는 액션 카메라는 사실 영상 음성도 잘 녹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안에 그 영상 그 부속품을 보게 되면요. 이런 거는 카드 같은 거고 이제 충전 단자 같은 경우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내용은 굳이 뭐 이렇게 안 봐도 될것 같고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풀 업, 위로 이제 1번 부분을 이제 위로 올리게 되면 파워가 온이 되고 오프가 된다는 거고 내리게 되면은 플래시 라이트가 켜지게 됩니다. 2번 아까 보여줬던 포토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사진 촬영이 되는 거고요. 우측에 이제 비디오 세이브하고 레코딩 같은 경우에 이제 오디오하고 비디오를 촬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SD 카드가 이제 슬롯이 있고요. 여기에는 32기가까지 서포트가 된다라고 그랬는데 여기 제품명에는 128기가까지 지원이 되는 걸로 나와 있고 실제 제가 요거 테스트 전에 128기가를 넣어봤는데 문제없이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인디케이터 보면은 스탠바이는 이제 블루 인디케이터가 라이트가 켜지게 되면 스탠바이로 준비가 된 거고요. 비디오 레코딩은 그린 인디케이터 플래시가 작동이 되면 그러니까 초록색으로 되면 비디오 레코딩이 되는 거예요. 요 제품을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문제가 뭐냐면 보통 액션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녹화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 얘는 여기에 디스플레이가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이게 찍히는지는 사실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요. 대신 이게 광각으로 촬영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렇게 다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거 설명서는 크게 어려운 게 없고요. 이렇습니다. 제가 요거를 가지고 한번 그 영상 품질이 어떤지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리야, 아빠 봐봐. 제리, 안녕하세요. 해봐. 안아줘? 강아지입니다. 그 외부에 지금 자전거에다 거치를 했고요. 자전거 타면서 실제 화면이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그냥 고무줄로 이런 식으로 지금 거치를 했습니다. 제 자전거는 CAD 10 알루미늄 자전거에서는 끝판왕이라고 하는 모델이고요. 한 5년 정도 탄 자전거입니다. 컨디션은 연식에 비해서 항상 닦아서 좋은 편입니다. 실제 영상이 어떤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